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 김용철 방안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그 중앙일보에서 김무성은 문재인, 김영철과 악수하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그래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들과 청와대 앞을 찾아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철은 북한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한 극악 무도한 자라며 한국당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를 용인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이며 국민과 역사 앞에 씻지 못할 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한 뒤 김영철 방한 철회 촉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에선 나소열 정무수석실 자치분권 비서관이 나와 받았다. 이날 홍준표 당대표도 페이스북에 김여정 방안에 이어 김영철 방안은 평양올림픽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며 친북 주사파 정권의 최종 목표는 연방제 통일인가? 라고 비판했다. 역시 제 찌질함을 보는 와중에 예. 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예? 자신의 그 어떤 딴지 거는 거나 트집 잡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 또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것도 딱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 대범하고.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뭔가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대부분들이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상당히 표피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네. 그렇죠. 제가 뭐 표피적으로 보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박사님 유명한 거예요. 이제 박사님 얘기해 주셔야죠. 나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박사님은 실제 문제를 그렇죠. 봐요. 본질적 문제에 그렇죠. 대한 분석을 보죠. 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 이분들이 그동안 찌그러져 있다가 특히 뭐 김무성 씨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아 김무성 씨가 최근에 발언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무성 씨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지 그 욕망이 내가 다음 선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로서 확인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네. 김무성 씨는 핵심 욕망은 뭐냐면 나 살아있다. 아, 나 안 죽었다. 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아. 그리고 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이 정권 또 북한 이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나는 더 중요해지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언급해줘야 존재감이 드러나시죠. 그렇죠.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좀 밀리는 건가요? 존재감 그렇죠. 드러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죠. 아, 이 문제 거론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 김무성 씨는 지가 당대표 할 때 아시안게임 때 이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심지어는 인천까지 가가지고 이 북한 대표단 앞에서 본인이 거의 비굴한 자세로 저 좀 보세요. 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보이려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이 김무성 씨예요. 그 반긴 사진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난 이분들이 겉으로는 번지르라는 명분을 내세울 때마다 인간적으로 불쌍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혐오감이 드는 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 생각이 있는 인간 멍멍이도 아니고 멍멍이도 지를 좋아하는 주인은 항상 쫄래쫄래 다니고 지를 보면 발길질하는 인간은 멍멍 그래요. 근데 이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먹이만 있으면 지를 발길질을 하든 지를 좋아하든 관계없이 먹이만 있으면 가가지고 쫄래쫄래 이거는 진짜 멍멍이보다 더 못해. 왜 그걸 느끼냐면요 조금이라도 끈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입댈 거 있고 조금이라도 엮을 게 있으면 그 징글징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욕망이라는 게 본인의 존재감이든 아니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든 또는 인정이든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후암무치 그런 거 없어요. 얼굴 없어요. 진짜 몽달귀신 같아.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봐주고 또 그때마다 선거 놓으면 찍어주는 그런 이 지역 구민이나 국민들은 대체 뭐예요 이건? 김무성 씨 어디 지역구예요? 부산 영도야 영도! 네.
진짜 살아있는 한은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몽달 귀신들을 다 우리의 지도자로 만든다는 거. 전 김문성 씨를 비난하거나 김문성 씨가 나쁜 사람 생각하잖아요. 사람 괜찮아요. 호대 멀쩡하잖아. 어, 지압이 돈도 많아. 예. 그렇지. 어유 그리고 뭐 지역에도 뭔가 잘하겠지. 그런데 부산에 가면 어 저거 김우성하고 관련된 빌딩이야. 아 저거 허가 안 나오는데 아 김우성하고 했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다 우리의 그 천박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다 허용을 했다는 거. 제발 좀 인정합시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뭐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때그때 눈치 봐가면서 그냥 힘 있는 놈한테 붙어야지. 지금 그냥 참을만 하잖아. 아니 내 뭐 참아야지 뭐.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쪽팔렸던 게 그런 거예요. 아이씨 나도 그때 연대 교수로 있을 때 그냥 더 크게 아이씨 박근혜 이 진짜 꼭두각시고 박근혜 진짜 뒤에서 초정하는 인간들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더 나섰어야 되는데. 갑자기 박사님이 왜 서금사가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지 확 느껴지네요. 이제 알겠죠. 박사님도 그렇게 외치시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네. 누구예요? 그 무슨 창원 같이 경찰대 사표 내고 나와서 뭐 종이 사대로 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민주당 국회의원 많더구만. 찌질이 찌질이 붙어 있으려다가 결국에 못 붙으면 떨려놓으나니까 마치 본인이 그때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 우병우한테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제는 할 말을 한다 이런 인간들도 많더구만.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래나 저래나. 맞아요. 네. 저는 제가 또 김문성 씨랑은 다른 종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원래부터 달라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둘리 찾아봐요, 정체성을.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길동이 집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인간인 줄 착각하고 있구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결국은 김영철 북한 정찰국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천안함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 천안함을 할 때 김영철 씨가 정찰총국장 우리로 하면 기무사하고 안기부 통합한 헤드였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남 공작이나 전략에 헤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최고 공작 정치의 수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쪽을 안 하고 지금 지위가 뭐라고요? 정치부 부위원. 정치부 부위원. 정치부 부위원이라는 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 공산당, 네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국가를 지배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우리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다당제고 정당은 그때그때마다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대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일당 독재 국가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표는 당석이에요. 이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공식 명칭이 워낙 다행히 많으니까 네네. 어 그런데 그랬을 때 김정은 당서기는 그럼 당서기를 이 보위하는 거는 항상 재밌는 게요 모든 이 사회주의나 공산에서는 그 당서기를 보위하는 거를 정치국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참 조금 다른데 의회와 캐비넷 멤버 그러면 장관들이 같이 합해 있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장관과 의회가 같이 붙이는데 이 정치 국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한 이 국가 권력이 토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놓은 데가 군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찾아보니까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네요. 정식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국무위원이라면 장관이니까 행정부의 캐비넷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의회 근데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거를 합해진 걸 보통 정치국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주의 국가 특히 공산당 조직에서는 정치국원과 군사위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전투를 치를 때도 여러분들이 이 국공합작에서 이제 공산당이 어떻게 군사 전략을 했는가 그리고 어디서 또 이제 펑크가 나고 모택동은 군인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군사 전략을 하고 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가
이게 등소평도 마찬가지예요. 이 좀 뭔가 세상의 변화를 알려면 이 혁명의 시기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기본 상식은 좀 가져야 되잖아요. 이 우리는 보면 군대 가면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령 계통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공산당의 군사 조직에는 정치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오퍼레이션을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위원은 그 군대 조직에서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아. 그래서 실질적인 이 결정은 정치위원이 결정을 내리면 군사위원이 그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밌는 게 조선시대에 장군으로 하는 분이 진짜 무관 출신도 있지만은 지휘를 하는 분 중에서 장군의 역할을 하면서 문관 출신 그렇죠.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임진왜란 때도. 네. 그게 똑같이 이제 이 정치위원과 군사위원하고 비슷한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정치위원이 사실은 군사 전략을 짜요. 그러면 박사님, 이 김영철이란 사람이 정치부 부위원장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영전한 거네? 영전했다기도 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김정은의 넘버2 내지 넘버3 그 정도의 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자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데 사실은 김영철이 왜 평창 올림픽에 왔는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했어도 안 되는 그 심리를 지금 자유한국당은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정말 무슨 전쟁 아니면 답 없다 이런 사람 같아요.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존재감과 본인들이 정치적인 토대를 유지하려면 이 한반도는 긴장 상황이 있고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 될수록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뚜렷해지고 본인들의 지지 세력이 더 강하게 뭉치고 후원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 전략적인 스탠스를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지금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천안함 이 유족들까지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정확히 알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그래 천안함에서 수계를 우리가 왜 지금 평창올림픽 대표로 받아들이지?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허용을 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걸 하는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 국면으로 갈 것이냐 한반도에서 전쟁 국면을 가지 않을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 질문인 거예요. 전쟁 국면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아니죠. 네. 국민들한테 한반도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 30% 나오지 않습니까? 20%는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저거는 그렇죠. 없애야 되는 정권이다 라는 시각을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의 열렬 지지자고 또 그분들이 지금 503호를 자기들이 사모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박사님 이거는 조금 유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짠한 마음이 드는 부분도 좀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김영철에 대한 규정을 이 북한이 김영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김영철이 대표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만 잘했어도 이 문제가 안 발생하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김영철이 천안함 사태에 있었을 때 정찰총국장이었고 천안함과 관련 또는 그거를 직접 수행한 책임을 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 언론에서는 당연히 연결을 시킬 수 있었죠. 지금 다 그거밖에 없어요. 김영철 하면 폭침.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김여정이 왔을 때 김여정이 김일성 손녀니까 네네. 우리는 그러면 6.25 사변을 일으킨 김일성 손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온 국민이 항의를 하고 아베가 한국을 방문할 때
아베의 할아버지가 일제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어요. 그 한 손자가 지금 한국에 방문하는 게 될 일이냐? 그러면서 방문 반대! 하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는 김영철이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네. 정부에서는 김영철이가 내려오는 거는 김여정과 동일한 위치에서 북한을 대표해서 북한이 지금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확인하는 대표로 보내게 된 거다 라는 설명을 좀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야죠. 유족들한테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나도 처음에 청와대에서 김영철을 보낸들 김영철? 뭐하는 사람이지? 인터넷 보니까 당연히 정철 총국장이래. 아니 하필 왜 이 사람을 보냈지? 근데 전 지금 정철 총국장이 아니야. 정치의 부위원이야. 어 그러면 남부터는 3나 4 정도 되겠네? 그 말은 자기 여동생 보낸 위치만큼 그리고 이 사람이 군부 강경파라네? 어 군부 강경파를 보냈다는 거는 그럼 정찰을 시키러 보냈나? 아니면 어 북한이 드론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정찰이 안 됐어. 직접 인적 자원으로 정찰시키려고 했나? 아니면 강경파를 남한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남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를 직접 네가 가서 직접 보고 네 몸으로 확인시켜 라는 임무를 받았나?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엄청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정부가 그 신호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에 달렸는데 이놈의 정부는 발표를 하고 며칠이 지나도 그거에 대해서 해석도 안 하는 이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어?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아, 지금 막 머리에서 지진이 나려고 그래요, 저. 이제 알겠어요. 네. 이 노예된 심정으로 사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네. 남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지가 지 기분과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거였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듣는 분들도 지진이 나실 것 같은데? 무슨 지진이 나요? 지금 이게 미투가 남북관계에도 일어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한무치한 짓을 하는데도 똑같이 미투의 심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제 아셨어요? 네, 지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설명하고 나니까 입이 아파. 어떻게 이런 명확한 거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미투를 이야기하고 남북 화해 제스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아,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하나가 가닥이 잡히는 게 이 미투를 바라보는 제 시각도 그렇고 이 지금 천안함 폭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문제도 그랬고 김영철 지금 이 사람이 내려오는 걸 갖고 난리가 나는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는 것도 그랬고 딱 그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거든요. 아, 나랑은 그다지 관계 없는 일이고. 그냥 뭔가 되게 시끄럽고 저게 옳다 그르다라는 싸움이 난 것 같은 떠드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사람들이 열불 내고 뭐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철저하게 구경꾼의 입장에서 내하고는 관계없어. 아, 그런데 저 자식 나쁜 놈인가 보다.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내한테 떡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떡이 생기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 언니가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언니가 더 나쁜 놈이네. 어 그래? 내한테는 무슨 뜻이 생길까? 뭐 이런 마음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노예의 심리고 결국은 이게 내 문제인데 남의 문제로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이 오세요? 네. 어렴풋이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런 심리를 너무너무 교묘하게 잘 활용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기 좋아 보는 떡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언론들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잘 공작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요 떡이 반짝 빛나고 저 떡이 멋있게 보이고 하는 짓을 하면서 끊임없는 장사를 하는 놀라운 신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언론인들, 지식인들, 네. 또 정치인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삐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 어떤 거대한 마치 공장 같은 속에서 마치 컨베어 벨트가 돌아가고 우리가 이 기계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기계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가.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이 사회 속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사심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네. 어떤 놈이 좋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이런 마치 본인이 힘들게 사니까 마치 본인이 하느님같이 신과 같은 어떤 정의의 사도로 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사, 평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본인이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뭔가, 저 자식들 안 죽이고 뭐해? 적폐청산 안 하고 뭐해?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되면서 본인이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누군가 칼날을 대신, 그것도 특히 정치인이나 뭐 우리 사회에서 리더, 또 검찰, 뭐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대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럼 그렇지 빨리 이민 가야지 쓰레기 같은 놈들, 또는 기자가 뭐 그거를 제대로 보도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시사 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사만 알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치 하수인이나 놀이개의 역할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는 말을 했던 그 말 문구가 생각이 나면서, 그렇죠. 저희 황심소가 그런 일조를 하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오늘 방송도.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오, 오늘 장 선생님 좀 깨어난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찌질한 사람도 깨어나는데 뭐 깨어날 수 있겠죠. 듣는 사람들은. 아, 아니요, 본인이 왜 찌질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거는 깨어난다는 것만 하더라도 찌질하지 않아요. 결코 찌질해질 수가 없어요. 박사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먹을 거 걱정이 더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이, 그거는 먹을 때 걱정해요. 방송 끝나면 우리 둘리 씨가 손가락 맛법을 발휘해서 혹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줄지도 몰라요. 호의 한번 해줘요. 네. 이번 그래. 방송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